이번엔 소스를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소스 탭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웹스퀘어는 화면 파일이 XML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상단에 XML 버전 정보와 인코딩 정보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어요. UTF-8로 마킹되어 있는 건 디폴트입니다. 웹스퀘어 자체가 다국어를 지원하다 보니까 UTF-8 형태를 사용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HTML 노드부터 펼쳐보시면 HTML 노드 하위에 헤드와 바디 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뜻 봐도 HTML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네임스페이스 부분을 한번 보시죠. 네임스페이스 보시면 XHTML입니다. 그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는 XHTML 스펙에 따라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V로 마킹된 곳은 XML 이벤트 스펙입니다. 그 다음에 W2라고 마킹된 곳이 웹스퀘어 스펙에 따라서 구현된 곳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XF, X폼즈 스펙에 따라서 구현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ML 노드별로 이렇게 W2, XF 이런 것들이 기입이 되어 있죠. 기입이 된 것과 안 되어 있는 것. 안 되어 있는 것은 XHTML 기본 스펙입니다. 그죠? 다음에 W2 웹스퀘어 스펙이고요. XF, X폼즈 스펙에 따라서 구현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거슬린다고 지우시는 분 계십니다. 이거. 그죠? 지우면 동작을 안 하죠. 스펙 정의가 이쪽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HTML의 그 전역 스크립트 공간, 그 공간이 맞고요. 그런데 웹스퀘어를 쓰시면 자꾸 이 cData라는 블럭이 조금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거슬릴 수 있어도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실 때는 다 이 cData 안에 공간에 개인 상태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Data, 그 자바스크립트 구현하는 곳입니다. 그죠? 다음에 바디 보시면 아까 컴포넌트들이 위치되는 곳이 이 바디 노드죠. 그죠? 컴포넌트를 그리면 바디 노드에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스크립트 노드 웹스퀘어에서는 아까 웹스퀘어.html을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온노드 시점에 걔가 이미 그 온노드 시점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에 예전에 그런 거 생각나실 겁니다. 바디에 온로드 이벤트 먹이고 다 그려지면 최초 수행할 스크립트 같은 것들 시행시키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세요. 근데 웹스퀘어에서는 그 화면이 다 그려진 다음에 최초 수행하는 블럭이 이 스크립트 블럭입니다. 전역 객체, 펑션들을 정의해 놓으시면 걔들이 객체를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고 스크립트를 기입해 놓으시면 이 스크립트들이 수행이 되는 블럭이 이 스크립트 블럭이세요. 한번 얼러창 띄워보십시오. 얼러창 쓰신 다음에 미리 보기 해서 보시면 화면이 가장 첫 번째 수행되는 스크립트 블럭이 이 스크립트 블럭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펑션 정의할 때도 이렇게 많이 정의하시죠. 펑션 뭐 테스트 아니 죄송합니다. init 펑션 뭐 테스트 아니 죄송합니다. init 화면이 다 그려진 다음에 얘를 수행하고 싶을 때는 화면이 다 init이라고 다음에 호출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수행하고 그죠? 싶을 때는 이렇게 init이라고 호출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대로 호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호출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호출이 되죠. 자바스크립트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에는 변수 선언이 형이 없습니다. 그죠? 얘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정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바스크립트 많이 쓰시죠? 그죠?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쵸?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 선언을 하고 쓰면 지금 제가 전역 공간에 썼기 때문에 둘 다 전역 변수이긴 하지만 나중에 블럭이 나눠지게 될 때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 i는 지역 변수죠. 펑션 init 안에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j는 선언 없이 쓰게 되면 얘가 전역 객체로 올라가요. 그죠? 전역 객체로 올라가면 항상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쓰실 때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 정확히 바 선언을 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 메모리에서 회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둥둥 떠다니죠. 그 안에서. 나중에 그 변수를 다시 쓰면 옛날 값이 튀어나와요. 그죠?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자바스크립트 함수 변수들 꼭 선언하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런 형태로 코딩을 변수 선언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객체 코딩 형태를 많이 사용해요. 이런 형태들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형태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형태의 좋은 점은 뭘까요? 밑에 있는 init 함수들도 이렇게 많이 써서 사용을 합니다. 요즘 웹쪽 기술 보시면 웹기술 중에 SPA라는 게 있습니다. SPA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 해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 매 사이트마다 네이버의 사이트 막 들어가서 보시면 리소스 뭐 커먼 JS 이런 거 계속 매 화면만 다운받지요. 그렇지 않고 이미 그 재사용 가능한 이런 류의 리소스들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그 개발이 되어 있어요. 웹스퀘어 2.0은 아니고 5에는 그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그 2.0 사이트에서 5로 전환하시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객체 코딩을 해놓으시면 전환하기가 훨씬 용이하세요. 그러면 속도가 기존 웹 대비해서 한 45% 정도 빨라집니다. 엄청 빨라지게 되고요. 툭툭 치면 툭툭 화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SPA를 많이 적용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SPA를 적용하실 때는 객체 코딩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펑션이나 변수들 다른 것보다도 저겁니다. 화면이 뭐 닫혀질 때 OBJ는 뭐 널 이렇게 되면 내가 화면에 쓴 리소스가 다 해제가 되죠. 그죠? 객체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류의 그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디버깅할 때도 오브젝트라는 객체만 쭉 살펴보시면 그 안에 변수들 내가 썼던 것들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지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근데 뭐 오늘은 2.0 교육이니까 그냥 이런 형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얼러팅 하니까 막아버리고요. 다시 디자인 탭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된 교육에서 저는 간단한 사용법만 알려드립니다. 그죠? 웹스퀘어 처음 써보는 툴이시기 때문에 기본 컨셉하고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동작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이드 문서나 아니면 예제 샘플 같은 것들 보시면 대충 다 세팅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풋 박스 컴포넌트를 한번 화면에 얹어볼게요. 인풋 박스 화면에 한번 대충 쭉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는 총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측에 보이는 프로퍼티 뷰 있죠. 프로퍼티 속성입니다. 그죠? 하나의 컴포넌트는 이렇게 고유한 속성과 밑에 보시면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이벤트와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를 제어할 수 있는 API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속성, 얘가 제공하는 이벤트, 그 다음에 얘를 제어할 수 있는 API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웹스퀘어에서 이벤트는 여기 보이는 이 이벤트 이외에 더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웹 표준적인 코딩의 이슈 때문에 그 이벤트를 강제로 뭐 API로 붙이실 수 있는데 권장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기 있는 이 목록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오류를 가장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속성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제 파일에 본 것처럼 인풋박스 컴포넌트는 텍스트나 넘버, 데이트나 타임 형태를 지원했죠. 걔는 표현되는 데이터의 형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넘버라고 지정을 해보시죠. 넘버라고 지정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시면 문자는 안 들어가죠. 그죠? 숫자만 기입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데이터 타입이 넘버이기 때문에 숫자만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포맷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숫자이기 때문에 포매팅을 해보는 게 좋겠죠. 샵, 콤마, 샵샵샵 뭐 한번 셋째 자리마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보십시오. 다음 저장하시고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입력 받을 때에는 입력 원천 데이터를 쭉 입력을 받습니다. 그죠? 다음에 포커스를 빠지면
포매팅이 돼요. 다시 포커스가 들어가면 원천 데이터가 표현이 되죠. 이게 기본 디폴트 동작입니다. 포커스가 빠지면 포매팅, 들어가면 원천 데이터. 그죠? 이게 기본 디폴트 동작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속성 중에 apply format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찍어보시면 밑에 이렇게 나오죠. 올해 경우는 입력하는 동안에 포맷을 적용하고 데이터 타입이 넘버일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입력이 종료될 때 포매팅을 적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는 디스플레이예요. 이 디스플레이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동작입니다. 데이터가 입력될 때는 원천 데이터가, 포커스가 빠지면 포매팅. 그러면 입력 중간중간에도 포매팅을 유지해라. 걔는 올이겠지요. 올로 놔두고 저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에서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가 입력되는 중간중간에도 포매팅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어플라이 포맷이에요. 그죠? 그런데 디폴트가 디스플레이인 건 뭘까요? 사이트에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원천 데이터 입력받고 표현할 때만 포매팅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이번엔 어플라이 포맷도 한번 꺼버리세요. 디스플레이 포맷도 한번 지워보십시오. 그럼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포매터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매터, 여기 딱 가서 올려놓고 보시면 인풋의 값을 표시하는 포인터 포매터 함수라고 되어 있죠. 이 디스플레이 포매터는 사용자 정의 포매팅을 할 때 쓰는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입력되는 값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set number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쉽게 생각하시면 저겁니다. 인풋박스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표현되는 값을 나는 setNumber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표현을 하겠다. 이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setNumber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어디인가 있어야 되겠죠. 공통으로 작성된 뭐 JS 파일이나 아니면 이 화면 파일 안에 어디인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펑션 작성 한번 해보세요. 펑션 setNumber 이렇게 보시면 요게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의 기본 함수 형태입니다. 그죠? 그냥 이름만 선언된 자바스크립트 껍데기세요. 동작 방식을 보시면 인풋박스 컴포넌트에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됩니다. 포커스를 딱 빠져요. 그러면 인풋박스 컴포넌트는 디스플레이 포매터에 명시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얘를 호출을 하겠지요. 그때 뭘 넘겨줄까요? 인풋박스 컴포넌트에 입력된, 현재 입력된 값을 넘겨줍니다. 아규먼트로 이렇게 인풋박스 컴포넌트에 입력된 현재 값을 넘겨줘요. 그러면 얘가 포매팅을 한 다음에 인풋박스 컴포넌트한테 뭘 줘야 될까요? 포매팅이 끝난 값을 리턴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매터 함수 기본 형태는 요겁니다. 아규먼트로 인풋박스 컴포넌트에 입력된 값이 전달이 되고요. 포매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리턴으로 포매팅 완료된 값을 넘겨준다라고 보십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포매터입니다. 제가 예제로 작성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써요. if value의 길이가 숫자니까 10자리이면 뭐라고 쓸까요? else if value의 길이가 13자리이면 else 그것도 아니면 뭐 10자리면 사업자 번호죠. 그죠? 리턴해줄 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사업자 번호 땡땡이 붙이고 value라는 값을 리턴을 할 거예요. 13자리일 경우에는 리턴 주민번호 땡땡이 밸류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글자 잘 안 보이시죠?
한번 실행시켜 보시죠. 실행시켜 보시면 제가 인풋박스 컴포넌트에 5자리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리턴을 하지요. 10자리가 아니라 15자리도 아니고 5자리를 더 입력을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10자리이기 때문에 표시할 때는 앞에 사업자분으로 나옵니다. 그죠? 다시 포커스가 들어가면 원천 데이터. 13자리가 입력되면 주민번호. 그죠? 이렇게 사용자가 별도 포매터 함수를 이용해서 포매팅할 때 이런 디스플레이 포매터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포매팅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포매터 값을 표현할 때 항상 포매터 함수를 거치죠. 그죠? 포매터 함수가 무겁거나 뭐 포에 포 이중 포문을 둔다거나 되게 로직이 복잡한 형태 이런 형태의 포매터는 차라리 적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화면에 표현될 때 데이터가 껌뻑껌뻑이겠죠. 포매터 함수 가급적 최적화 시켜 놓으셔야 돼요. 뭐 하나의 포매터 함수를 가지고 뭐 여러 군데 사용하겠다 이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가다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 작성하실 때 되게 거창하게 크게 한 파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설계 단계가 끝나고 나면 화면 UI에 어떤 요소 중에 우리들은 뭐 카드 번호, 주민번호 뭐 이런 류의 포매팅을 해야 되는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포매터 함수들 작성을 해놓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포매터도 한번 지워보세요. 자꾸 썼다 지웠다 하지요. 그죠? 밑에 내려보시면 에디트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디트 타입 지금이 포커스고요. 포커스가 디폴트 값입니다. 그죠? 포커스 어떤 거냐 하면 요거는 저만 동작을 할게요. 실행을 해서 보면 제가 인풋박스 컴포넌트에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합니다. 그죠? 포커스가 빠져요. 다시 포커스가 들어가면 포커스만 들어가 있죠. 이게 포커스세요.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셀렉트 이 셀렉트는 요겁니다.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빠진 상태로 다시 포커스가 들어가면 셀렉션 되죠. 이게 셀렉트입니다. 그죠? 주로 CS 화면 작성하시는 분들이 탭키 눌러서 막 이동할 때 항목들 셀렉션 상태로 표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 쓰시는 게 에디트 타입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온 블로우, 엔터 블로우. 이게 뭘까요? 인풋박스에서 온 체인지 이벤트나 온 블로우 이벤트는 포커스가 빠질 때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한쪽을 꺼버릴 때 사용합니다. 엔터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할 때 실제 인풋박스에 온 블로우 이벤트를 발생시킬지 말지 그거를 세팅하는 부분이 요 엔터 블로우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대부분 이름 뚝 보시면 아실만한 것들입니다. 뭐 툴팁 모르지 않죠. 타임 마스크 뭘까요? 요거겠죠. 데이터 타입이 타입 형태일 때 HHMM 형태로 보여라. 데이트 마스크는 뭘까요? 얘가 데이트 형태일 때 YYMMDD 그죠? 이런 형태로 포매팅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런 항목입니다. 웹스퀘어를 쓰시면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속성부터 이벤트 API까지 살펴보셔야 되는 컴포넌트가 인풋박스, 그룹 컴포넌트, 그리드 컴포넌트, 셀렉트 박스 컴포넌트의 이런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속성 귀찮으시면 이렇게 속성값 이 내용이라도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 내용이 보기 싫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디자인 뷰에서 헬프 활성화시킨 상태로 컴포넌트를 찍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의 속성과 이벤트와 API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세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찍고 들어가시면 인풋박스 컴포넌트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류의 속성하고 중간중간에 API 사용법들 나와있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서 이쪽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향후 다음 달 11월 달부터는 아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개발자 가이드라는 거 있었죠. 그게 툴 속에 내장됩니다. 툴 헬프 컨텐츠 안에 웹스퀘어 항목으로 내장될 거기 때문에 별도로 사이트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다 내장을 시킬 예정이라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 꼭 한 번씩 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진짜 기본적인 속성들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속성 중에 맥스 바이트 랭스, 민 바이트 랭스 이런 게 있죠. UI 쪽에서 그 바이트 길이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웹스퀘어는 화면을 그릴 때 설정 파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설정 파일을 가지고 화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설정 파일에 이런 속성이 있어요. 얘 인코딩 타입은 뭐냐를 뭐 UTF-8 내지는 EUCKR 이런 걸로 설정해 놓으시면 EUCKR로 하면 2바이트로, UTF-8로 하면 3바이트로 실제 길이를 계산을 합니다. 주로 뭐랑 맞출까요? DB랑 맞추겠죠. 그죠? 데이터들이 다 DB에서 끄집어 오고 집어넣기 때문에 DB의 캐릭터 셋하고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난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플레이스홀더. 플레이스홀더 아까 보여드린 그거죠. 여기다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숫자만.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아까 그겁니다. 그죠? 숫자만.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아까 그겁니다. 그죠? 데이터가 표현이 되고 숫자만. 플레이스홀더 속성 여기다 입력을 해놓으시면 데이터 입력할 땐 데이터가 표현이 되고 데이터가 주어지면 가이드성 작업들 플레이스 홀더에 별로 할 때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가이드성 작업들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 이벤트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카피 앤 페이스트 방지 옵션이라고 보시면 이벤트 중에는 뭐 보안 툴들도 많고 뭐 그런 거 많죠. 막 복사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막 붙여 놓고 근데 베이스를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익스플로어는 OS에서 기본 클립보드를 제공을 하죠. 그죠? 익스플로어를 제외한 나머지 표준 브라우저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가 잘 안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뭔가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보안에 유배된다고 잘 안 만들어 놓은 거죠. 때문에 익스플로어도 언젠가는 막힐지 모릅니다. 애들 잘하는 게 그거죠. 불시에 갑자기 기능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 구현하실 때도 클립보드를 이용해서 구현하시는 거는 참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드 온리, 그냥 뭐 리드 온리 상태죠. 그죠? 그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프로퍼티를 설정하게 되면 바디에 생기는 인풋박스 컴포넌트의 노드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제가 입력한 내용, 데이터 타입, 디스플레이 포맷, 어플라이 포맷, 디스플레이 포매터 다 여기에 마킹이 되죠. 속성 창에 기입되는 내용과 스타일 뷰에 기입되는 이 스타일 내용 보시면 앱솔루트, 탑 레프트, 위드 헤이트 있죠. 스타일의 포지션과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마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웹스퀘어 많이 쓰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문구를 알기 때문에 뷰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직접 타이핑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주로 알고 있는데 뭔가를 설정하고 막 쓰는 것도 좀 번거롭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풋박스 컴포넌트의 이벤트 한번 보실게요. 이벤트를 작성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벤트 뷰에서 온체인지 이벤트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스크립트 뷰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C데이터 블럭이 깜빡이고 있죠. 그죠? 그때 습관적으로 두세 번 정도 개행을 시키시고 이쪽에 스크립트 내용을 기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디자인 뷰로 가보십시오. 디자인 뷰 가신 다음에 컴포넌트를 찍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이벤트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록과 여기에 나온 목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눌러보시면 온체인지 동일한 블록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뷰는 닫아놓고 씁니다. 뷰를 너무 많기 때문에 웹스퀘어 뷰가 한 열 몇 번쯤 되세요. 이거 좀 다 끄집어내다 보면 정신이 없죠. 제가 이렇게 정신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뷰 이동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꺼두고 쓰는 게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얼럿창 한번 띄워볼게요. 얼럿을 띄울 건데요. 어떤 값을 집어넣을까요?
인풋박스 컴포넌트에 입력된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스퀘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UI 제품도 마찬가지고 다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가지고 API로 세팅을 하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컴포넌트 뷰에 input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인풋박스 컴포넌트의 아이디입니다. 그죠? 그 input1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풋박스 컴포넌트가 사용할 수 있는 API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이 중에 뭐 값 가져와서 찍을 거니까 getValue 찍어보면 되겠죠. input1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그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포커스가 빠지게 되면 그 블록이 시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컴포넌트 접근하는 API는 ID로 시작하는 그 ID점으로 API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컴포넌트 뷰 제가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2라고 되게 조그맣게 막힌 게 있죠. 그죠? input1에는 이벤트가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되게 소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R도 생겨요. R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뷰 웹스퀘어를 쓰시면 웬만하면 여길 잘 안 봅니다. 여기보다도 이쪽에 보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만 대충 파악이 되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인풋박스에 이벤트를 설정을 하면 인풋 노드 하위에 스크립트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스크립트 노드 하위에서 이렇게 이벤트의 종류가 나열되죠. 온체인지 이벤트. 근데 input1이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죠? input1. 뭘로 또 접근이 가능할까요? 자기 자식 노드죠. 그죠? 본인이기 때문에 디스 객체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는 디스 객체로도 동일하게 접근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겠지요. 나중에 이벤트, 내가 이벤트 이름도 다 알아. 로직도 비슷해. 그러면 그냥 갖다가 붙이고 onChange가 아니라 onBlow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죠? 소스 생성 모습을 적당히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보실 수 있는지 실행을 해볼까요? 하나 튀고 두 개 튀죠. 그죠? 근데 어느 게 onChange가 빠를까요? onBlow가 빠를까요? onBlow가 빠른가요? 둘 중에 뭐가 하나는 빠르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의 이벤트를 먹이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